네, 연말연시 인사철이 이어지고 있지만 축하 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연말연시 화훼농가의 인사철 특수가 사라진 것인데요. 화훼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관련 법안 발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허접란을 직접 재배해 대량으로 출하하는 부산의 한 난원입니다. 인사철 밀려오는 주문 처리에 한창 바빠야 할 시기지만 지금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찾아오는 손님 하나 없이 직원들만 난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주문이 들어온 난을 배송에 앞서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 침체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난 주문이 절반 이상 뚝 끊겨버린 것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반 정도밖에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격 자체도 지금도 작년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농사를 지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뭐 이 정도 고민할 정도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맘때면 각 기관이나 관공서에서 쉽게 볼 수 있던 축하난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서로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런 축하분이 확실히 줄었다. 화훼농가의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화훼 선물에 대한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통상적인 범위에서 의례적인 행위로 인정하는 화환, 화분 제공 행위를 김영란법 등 일부 법에서는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화훼 선물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한도를 설정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